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구리에서 꼭 다시 보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 노래로 전할 수 있는 많은 감정들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게 바로 이 마음을 울리는 거잖아요. 그 감독 말씀하시니까 네네. 저는 이분들이 또 기억나요. 네. 누구죠? 홍유진 씨. 아, 맞습니다. 싱글 맘이셨는데 딸 생각하던 그 마음이 진하게 전해지던 그런 무대였습니다. 너무 보고 싶다. 사랑해, 서영아. 포털 사이트 메인에 걸리면서 네. 많은 분들이 함께 울었다, 그래요. 힘내라는 댓글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베스트5 한번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눈물샘 베스트5 5위는요, 바로 이정석 씨입니다. 멕시코에서 저희 작가님 직접 섭외를 했다라고 합니다. 오, 진짜? 오? 너무 하얘, 멕시코에서 왔는데. 메인 작가 누나, 고맙고 사랑합니다. 이야, 진짜인가? 진짜 같아. 이때 휘성 씨의 노래를 불렀었는데 네네. 곁에 오지 말아요, 나를 보지 말아요. 단 한 번, 단 한 번의 고백조차 위험해. 나를 침범해올 그대, 평생 슬픈 기억이 가는 곳마다 나를 따라다닐 것만 같아. 차트 재진입을 시켰다면서요? 내가 이상해요. 온통 그대 모습 자꾸 어떤만 보이고 그댈 사랑한다 너 소리만 나는 걸. 진짜 너무 너무 이게 노래 들으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아,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노래 들려주셔서 감사히 풍부하시다 보니까